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오늘 10일 단원구 고잔동 스페이스 5G에서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 스테이션 조성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청년센터인 상상 스테이션 조성에 청년들이 목소리를 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상상 스테이션 조성 사업 안내, 지난 8월 진행된 청년 공간 구성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공유, 청년이 원하는 공간 배치와 콘텐츠 파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현재 고잔역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경기 창업 공간으로 내년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 스테이션으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는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최초의 청년 공간 상상대로와 함께 상상 스테이션을 청년의 잠재력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경기 국민의 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